지금 화살표가 나가는데요. 눈으로 가운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잘 보시고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확인할 때는 손톱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아래와 위를 간격을 잘 보시고, 아래와 위 간격을 잘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기 쉬워 보여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이제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다시 왼쪽하고 오른쪽을 그려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필 뒷부분하고 앞부분을 보시고 손으로 콕 찔러서 점이 생기면 그 부분에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연필 끝부분과 앞부분을 보시고 콕 찔러서 다시 선을 그려주십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 아실 수 있겠죠? 자, 가운데 부분을 아실 수 있으면 이제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위하고 아래로, 위아래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나오고요. 그리기가 훨씬 편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꽃이 많아서 그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대강 위치를 잡아놓으면 그리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기본 위치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해바라기 화가라고 할 만큼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고흐에게는 동생 태우가 있었는데요. 형을 믿어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재정적 지원을 해줬어요. 주고받은 편지가 600통이 넘을 만큼 형제애가 남달랐고요. 그림을 못 파니 수입은 당연히 없었겠지요. 동생 태우는 화상이었어요. 으이그 이 화상화가 아니고요. 그림을 파는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림을 못 팔았으니까 정말 인정을 못 받은 거지요. 사람들이 미치광이 그림이라고 소곤소곤했으니까요. 어느 날 고흐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해요. 동생의 편지에는 이제 경제적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써 있었어요. 편지를 받고 고흐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했었다고 해요. 고흐가 귀를 자른 이유가 고객과의 다툼으로 그랬다는 말도 있고, 동생 태우의 편지 이후에 극심한 불안감으로 그랬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미치광이라고 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고흐가 생을 마감하고 얼마 안 돼서 동생도 떠나는데요. 사실 고흐의 그림은 어쩌면 창고에서 버려지거나 불태워졌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태우 부인에게 미치광이 그림이니 태워버려라 권유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고흐의 그림이 세계적 명화로 인정받은 건 태우 부인의 역할도 있었어요. 그림과 편지를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전시회를 열고 지금으로 말하면 광고와 홍보를 한 거니까요. 이제 크레파스로 칠해볼 건데요. 크레파스로 칠하는 이유는 초등 미술 재료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건식 재료 중에서 딱딱한 재료 중에서는 그래도 크레파스가 유한 느낌에 가장 가깝게 나오는 장점도 있어요.
이건 다이소 액자인데요. A4는 2,000원에 팔고요. A3는 3,000원에 팔더라고요. A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라요. 자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줄을 맞춰서 다 자르면 그림이 빠지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정도 선을 맞춰, 가운데 정도 선을 맞춰서요. 칼로 잘라줄 거예요. 그림 끝부분을 칼로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그림이 빠지겠죠. 그래서 자로 여기 있는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 종이가 얇아서 습기가 많은 곳에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울어요. 울기 때문에 다시 흰 도화지나 빳빳한 종이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대고 자르시면 되겠죠. 여기도 줄을 그어서, 연필로 줄을 그어서 대고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스카치 테이프로 잘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붙여야겠죠? 붙여주시면 이렇게 딱 붙죠? 먼저 그림을 먼저 덮고요. 그다음에 유리를 넣지요. 유리를 넣고요. 자, 유리를 앞으로 넣고 싶으신 분은 유리를 그냥 앞에다 놓으시면 돼요. 유리를 끼시면 이제 좀 때가 덜 타겠죠.